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제가 원래 이제 GT 시리즈는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원래는 이거를 그 야구 개막 전에 날짜를 맞춰서 했어야 됐는데, 하필이면 지난주에 갑자기 목요일 밤에 이명박 씨가 구속영장이 떨어졌어요. 이명박 씨가 구속영장이 승인이 돼가지고, 이명박 씨의 구속을 집행을 하는 바람에, 제가 원래 그날 이 컨텐츠를 하려다가, 급 시사 컨텐츠로 바꿔서 방송을 했었어요. 참, 내가 컨텐츠 바꾸느라 힘들었다는 거. 근데 이번 주도 지금 계속 컨텐츠 요일들이 바뀌고 있어요. 원래 이 시간에 역사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밤이 안중근 장군 순국일이어가지고 그 역사 컨텐츠를 어제로 땡겨서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이제 성주간, 특히 성삼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목요일 밤에 제가 방송을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를 이걸로 땡겼어요. 컨텐츠를 이걸로 땡겼고요. 그래서 한번 KBO 리그의 야구장의 질의들은 어떨까? 응? 야구 시즌이니까 약간 좀 테마형 질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원래 저는 이 GT 시리즈라는 컨텐츠는요, 자연적인 질의만 다루지 않아요. 인문 질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뭐, 야구와 관련된 질의도 할수 있다. 경기장 질의도 할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 때는 그것도 할 거예요. 러시아 월드컵 그 경기가 열리는 그 지역들의 지리 소치도 할 거예요. 소치에서도 축구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소치에 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참그 소치는 어떻게 그런 지형에 올림픽을 치렀는지 동계 올림픽을 어떻게 그렇게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소치가 평창보다 더워요. 자, 우선은 우리나라의 야구장 하면 사실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제 잠실 운동장이죠. 잠실 종합운동장인데, 잠실 종합운동장이 축구장하고 육상 트랙이 있는 경기장이 주경기장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가는 야구장은 그 올림픽로라고, 올림픽로라고 한 왕복 8차로에서 10차로 정도 되는 그 도로가 있어요. 물론 그 종합운동장 그 건너 종합운동장 바로 앞에는 이제 버스가 승하차 할수 있는 차로만 좀 따로 그 옆으로 퍼져 있고, 이제 반대 잠실역 방향으로는 이제 반대편 가는 방향이 이제 거기가 약간 환승센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환승센터여가지고 좀 반대편이 차로가 좀 넓죠. 그 올림픽로가 그 일단은 좌회전 방향하고 직진 방향은 그냥 원래 본래 차로를 쭉 가고, 본래 4개 차로를 쭉 가고, 이제 옆으로 3개 차로를 만들어줘요. 3개 차로를 만들어줘서 이제 버스가 정차하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한 2개 차로는 저기 잠실역을 직진하게 해주고, 2개 차로는 이제 백제고블로를 타게 해주죠. 백제고블로에서 이제 글로 가면 석촌역, 그리고 이제 올림픽공원 그 남사문인가 그쪽 길로 가요. 거기를 그렇게 이제 방이동 쪽으로, 아마 의도가 그거였을 거예요. 올림픽공원 경기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올림픽로 말고 백제고블로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백제고블로가 그렇게 도로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석촌역 근처에 이제 백제고분 지하차도 만들었죠. 네, 타크님 어서 오세요. 백제고분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유적지 보존한다고. 사실
거기가 약간 연약 집안이라서 그 싱크홀도 생겼었고, 하여간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제 하여간 이 잠실 종합운동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송파구는요, 1963년 때 이제 그 강남 개발 때 송파구가 이제 서울 행정구역으로 들어왔지만, 처음에 그때는 진짜 잠실 쪽만 개발이 됐었고요. 송파구가 본격적으로 어제 거하고 지금 주제가 다르니까 오늘은 제가 다른 거로 할게요. 그래서 바로 이 잠실 종합운동장하고 올림픽공원 덕분에 현재의 송파구가 개발이 됐다. 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서울 송파구가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대박을 탔다. 그리고 지금은 잠실에 아주 그냥 복합환승센터가 있죠. 그래서 자, 잠실 야구장 1982년 7월 15일에 개장했어요. 왜 여름 중간에 개장했냐면, 원래 1982년이 KBO 리그가 처음 시작한 해잖아요. 근데 1982년에요. 원래 이 잠실 종합운동장을 만들라는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세계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이때 딱 맞춰서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1982년에는요, MBC 청룡이 이 잠실의 홈으로 못 썼어요. MBC 청룡, 현재 LG 트윈스죠. 여기를 못 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죠. 1988년 올림픽, 1986년 아시안 게임까지 연달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경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잠실 야구장은요, 경기장 규모 크기로 보면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에서 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로 커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웬만한 경기장보다도 그 규격이 커요. 그 투수 친화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저스 스타디움보다도 커요. 그래서 그 진짜 규모가 엄청나게 큰, 아니요, 현재 메이저리그 경기장들 다그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이따가 그 규모 그 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그 화면에 띄워드리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그 원래 잠실 야구장은요, 그 원래는 리그를 하려고 만들었던 야구장은 아니에요.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그리고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할때 써먹으려고 여기 종합운동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82년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했고요. 이때 서울이 대회 유치 신청을 했던 조건이 있었어요. 야구장 새로 만들겠다. 동대문 운동장 안 쓰고 야구장을 새로 만들겠다. 그렇게 한 덕분에 유치를 성공했어. 그 유치가 확정됐을 때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였죠.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였죠. 그래서 유치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요, 야구는요, 올림픽에서 고정 종목이 아니에요.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하고 있잖아요. 정식 종목이 아니었고,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었어. 그래서 굳이 이거 올림픽을 목표로 야구장을 세워야 할까? 약간 그 회의감이 있었대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흐름이 겁나게 좋았던 게요, 1984년 올림픽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야구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겠죠. 메이저리그가 있는 나라니까. 당연히 LA 올림픽에서 야구 경기는 저기 애너하임에 있는 에인저스 스타디움도 썼고,
당연히 그 야구 종목 주경 기장은 현재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있는 다저스 스타디움이에요. 그 1960년대에 개장한 그 다저스 스타디움 거기를 그대로 썼어요. 다저스 스타디움이 그 올림픽 경기가 열렸고요. 지금도 다저스 스타디움은 가면 뭐 디자인은 이쁘잖아요, 나름. 그래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도 이 덕분에 야구가 시범 종목이었어요. LA 올림픽도 야구는 시범 종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 야구는 그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정식 종목이 돼요. 애틀랜타 올림픽 때 정식 종목이 돼서 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메이저리그 연고지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애틀랜타가. 그래서 올림픽 유치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북경 올림픽까지 야구는 정식 종목이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1984년 LA에서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잠실 야구장도 그 B를 받아서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딱 타서. LA에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올림픽 시범 종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잠실도 딱그 1982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 맞춰서 경기장 만들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운이 좋았어. 그래서 개장은 1982년 7월 15일에 했어요. KBO 리그 개막하고는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야구장 개장 기념으로 당시 유명했던 고등학교들의 야구 대회를 치렀어요. 당시 그 어떤 학교들이 왔냐면요, 대구의 경북고등학교, 부산의 부산고등학교, 천안의 북일고등학교, 군산의 상업고등학교. 다 야구로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경북고등학교에는 유중일 감독이 있었어요. 군산상고도 야구 명문이에요. 지금도 그거 있잖아요, 군산에 지금은 일정이 없지만 야구 경기장 있잖아요, 군산에 명월 경기장 있어요. 아, 공부. 하여간 야구로 유명한 학교들. 당시 경북고등학교 선수의 현재 LG 트윈스 감독인 유중일 감독이 있었어요. 당시 학생이었어요. 유중일 선수가 있었고, 당시 이제 부산고등학교 에이스가 김종석 선수라고 있었어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가 삼성 라이온스 감독이었고, 그 다음에 고문으로 갔다가 LG 트윈스에서 이제 감독을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 감독이었던 양상문 씨는 지금 단장으로 갔어요. LG 트윈스 단장이에요. 보직 이동했어요. 그 기아 타이거즈도 작년에 수석 코치였던 그 조계현 이제 단장 됐잖아요. 그 단장이 법인 사장 돼가지고 그 연쇄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몰라, 감독으로서는 양상문 감독이 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야구 해설위원도 했던 사람으로서 약간 그런 이제 프런트에 그것도 약간 감각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구단의 그 감각을 아는 사람을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약간 그런 추세예요. 물론 사실 단장은요, 두 가지 능력, 경영으로서의 능력도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경영자 출신의 단장들도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그 테오 엡스타인, 지금 시카고 컵스 구단 사장인데 보스턴 레드삭스 단장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보스턴 레드삭스, 시카고 컵스 둘다 저주 풀었잖아. 구단 경영 잘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선수 출신으로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그 빌리빈 있잖아요, 단장. 그 사람도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선수 출신이에요. 머니볼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제가 그 자료 원고 이런 거를 이 PC 화면에다 띄우니까 약간 좀 몰라,
오늘 경기장이 한 12개인가 13개인가 돼요. 다뤄야 될 경기장이. 그래서 좀 많아가지고, 그, 제가 여기다가 지금 프로젝터형 노트북을 하나 켜놨어요. 사실상 모니터 3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가 아프다. 자, 그래가지고, 그 개장 기념으로 KBO 리그 경기는 처음으로 8월 1일에 했어요. 당연히, 홈팀인 MBC 청룡이 홈팀이었고, 당시 원정 경기는 부산 롯데자이언츠였어요. 부산 대 서울이 붙은 거야. 근데 홈팀이 못 이겼어요. 6대 3으로 롯데자이언츠가 이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요, 바로 연이어서 한게 아니고요, 9월 22일에요. 당시 초창기에 대전을 잠깐 썼던 오비베어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근데 롯데자이언츠가 놀랍게도 홈팀 자격이었어요. 그리고 더블헤더로 치렀어요. 근데 이렇게만 썼던 이유가요, 1982년에는 과연, 그러니까 그때는 그 한화이글스가 창단되기 전에 잠깐 오비베어스가 대전을 썼어요. 그래서 1982년에는 야구 선수권대회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KBO 리그 경기는 한번 테스트 차원에서 그렇게 세 경기만 그 배정을 했어요. 직관으로 볼 때는요, 솔직히 홈팀 팬이면 재밌어요. 원정팀의 경우는요, 그 매일 그 원정팀의 경우는 평일에도 응원단을 파견하는 그 구단 그 경기장이 서울권밖에 없어요. 수도권만 거의 매일 파견을 해요. 수도권 경기장만. 왜냐면 수도권에 있는 경기장들은 사실 그 수도권의 사람들은 다그 거기 사는 사람들 다그 팀, 거기 연고지 팀을 응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도권은 그야말로 팬이 여러 팀이 다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뭐냐, 타이거즈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잠실에서 한국 시리즈 하면 그거는 홈 경기나 다름없다고. 수도권이 다섯 팀이죠. 수도권이 절반이야, 리그에. 그래가지고 테스트 차원에서 1982년에는, KBO 리그 원년에는 세 경기만 하고, 당시 MBC 청룡은 동대문 운동장을 홈으로 썼어요. 그리고 1983년부터 MBC 청룡이 잠실을 이제 홈팀으로 들어왔고요. 근데 1983년 4월 2일 개막전에서 오비베어스를 상대로 했는데 0대7로 깨졌어요. 0대7로 깨졌고요. 그 이후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베어스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요, 이제 그 구단 사무실이 보통 야구장이 있잖아요. 야구장이 있는데 LG 트윈스가 3루 쪽에 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어스가 반대쪽인 1루 쪽에 만들게 된 거래요. 해태는 원년부터 있었죠. 해태는 원년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경기장이다 보니까요, 모든 원정팀 응원단이 다 와요. 무조건 와, 거의. 왜 그러냐면요, 이제 수도권에는요, 10구단 팬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관중 수입 및 각종 흥행 차원에서 응원단이 서울로 오는 거예요. 팀 홍보 차원에서. 그래서 재밌으면 우리 쪽에 직관 와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작년 가을에 한국 시리즈 할 때쯤에요, 한국 시리즈 1차전 때, 그날이 제가 할머니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대통령이 시구했잖아요. 뭐냐, 여수 쪽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었대요, 한국 시리즈 1차전 하는 날에. 문 대통령이 여수 쪽을 방문을 하고 그날 저녁에 광주로 가서 한국 시리즈 시구를 했대요.
그냥 이 호남 지역 온 김에 와서 하고 가자 해서, 원래 그 대통령들이 선거 공약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당선되면 한국 시리즈 시고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시고 약속을 지켰죠. 근데 사실 그래요. 그 대통령이 취임한 해는 보통 한국 시리즈 시구를 해요. 대통령 시구가 있어요. 하여간 그쵸. 이제 여수에서 광주까지도 한 70km 정도 되거든요. 요즘엔 길이 많이 좋아졌다고 쳐도 최소 1시간은 걸려요. 여수에서 광주 가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롯데자이언츠나 기아 타이거즈는 아무래도 연고지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는 부산이고 기아는 광주고, 아 물론 광주보다 대구가 좀더 멀기는 해요. 요즘은 대구가 조금 더 멀어요. 근데 그런 진짜 극 남부 지역 연고팀의 그 경기가 있으면요, 원정팀이 한 절반 이상은 와요. 원정팀 관중이 뭐 하나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가끔 기아나 아니 LG나 그 두산의 그 외국인 투수들이 자기네가 홈팀인데도 야유를 듣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서울에 있는 경기장은요, 그 홈팀은 홈팀일 뿐이고 사실 응원단 분위기만 보면 홈팀 원정팀 그 구분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아 물론 지난번 제가 시범 경기 그 고척 스카이돔 직관 갔을 때는 그때 그 넥센 히어로즈하고 LG 트윈스 경기였는데 LG 응원단도 안 왔더라고요. 시범 경기라 그랬을 수도 있어. 넥센이야 뭐 홈이니까 거기서 있었겠고. 그것도 있어요. 그 파울볼 그 낙하시의 그 데뷔 훈련을 하거든요. 중간에 경기 초반에 이닝이 종료되면요, 그거를 홈팀의 응원단장이 마이크를 잡고 같이 하자고 해요. 맞아요. 저도 분위기 때문에 간 거예요, 직관은. 그리고 그날 이제 그 뭐냐, 제가 약간 그 3루 파울라인 자리에 앉았거든요. 저쪽 끝에. 그래가지고 그 이제 김현수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KBO 리그에. 김현수 선수가 포지션이 좌익수잖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웃긴 게 김현수 선수가, 이거 그 김현수 선수가 그 뭐냐 그쪽 왼쪽에 볼보이 앉아 있는 사람은 그 넥센 히어로즈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김현수 선수가 계속 그 사람하고 캐치볼을 하는 거야. 수비 그 이닝 교체할 때그 대기 시간 있잖아요. 연습 시간 있잖아요. 몸 푸는 시간. 그때 계속 그 사람하고 캐치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정팀도 저렇게 해주는구나. 김현수 선수 어깨는 좋더라. 확실히 기량은 좋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갔다 왔지. 괜히 100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110억 받지 않나? 근데 김현수 선수는 팀을 잘못 만났어요. 팀을 잘못 만났어. 그래서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 2015년까지는요 그 제도가 있었어요. 한국 시리즈 중립 경기 규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잠실 야구장이 워낙에 규모도 컸고 그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서울 구단 말고도 다른 지역 팬들의 분포도 아무래도 수도권이 많았기 때문에 잠실 중립 경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두 팀의 홈 구장이요, 그 모두, 그러니까 그두팀 중에 한 팀이 경기 홈팀 홈 구장 규모가 정원이 2만석을 넘어가면 중립 경기가 없었어요. 근데 두팀다홈 구장이 규모가 2만석이 아니야. 그러면 5, 6, 7차전 잠실 중립 경기가 있었어요. 대신에 5, 7차전은 1위 팀이 홈팀 유니폼을 입고 6차전은 원정 2위 팀이 그홈 유니폼을 입는 그런 규정이었어요. 했는데
그래서 중립경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현재 기아 타이거즈가 해트 타이거즈를 포함하면 총 11번의 한국 시리즈 챔피언 했잖아요. 작년부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11번 우승을 하는데 그 중에 9번의 그 챔피언 트로피 올린 날이, 우승기 흔든 날이 그 장소가 잠실이었어요. 그래서 타이거즈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시리즈 가면요, 잠실 원정도 사실상 기아의 홈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왜냐면 한국 시리즈가 보통 4차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두 팀의 전력차가 압도적으로 크면 4차전만의 수입으로 끝나겠지만, 보통은 5차전 이상 가잖아요. 경기장 한번 이상씩은 이동을 또 해야 되잖아. 한 6차전쯤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한 6차전쯤 가야지 한번더 이동하거든. 5차전까지는 한 번밖에 이동 안 해요. 6차전쯤 가야 한번더 이동하고요. 그리고 7차전은 진짜, 이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그냥 손에 진짜 살 떨리더라고. 제가 2009년에 군대에 있을 때요, 그때 신종플루 때문에 다들 휴가가 통제되니깐요, 그 병사들끼리 다그그 참모부가 생활관에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다한 생활관에 모여가지고 한국 시리즈 7차전을 본 거야. 그날이 마침 휴일이었거든요. 때마침 휴일이니까 휴일에 일과 안 보잖아요. 한국 시리즈 가을이니까 낮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오후에 막 다들 외박도 못 나가고 답답해 죽으니까 그나마 볼게 야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때는요, 그냥 어느 팀 팬 그런 거 상관없이 다한 생활관 모여서 야구 본 거야. 그또 이제 후임 중에 한 명이 광주 출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기아 경기 봐야 된다면서 그 봤는데, 2009년 한국 시리즈 7차전 끝내줬죠. 그살 떨리는 경기를 저는 그때 참그 생활관에서 진짜 살 떨렸어. 하여간 그런 경기를, 제가 한국 시리즈 7차전을 제대로 본 경기는 그거 한 경기예요. 7차전 별로 잘안 가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타이거즈가요, 그 타이거즈가 홈구장에서 한국 시리즈 챔피언 트로피 올린 거는 1987년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 네 경기만에 끝내버렸거든. 그때는 네 경기만에 끝내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작년에도 5차전에서 끝나버려가지고 광주로 안 돌아갔죠.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팀은요, 한 6차전 이후에, 한 6차전쯤에서 끝내겠다. 6차전에서 끝내야 좀 뭔가 보람이 있어요. 자기네 홈으로 돌아가야지 우승을 하거든.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역시 그 뭐냐, 통합 우승 8번 있었죠. 그리고 한국 시리즈 챔피언은 7번 있었죠. 왜냐면 한 번은 전반기 후반기를 둘다 우승을 해버려가지고 그때 한국 시리즈가 없었던 해가 1985년에 한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도 그 중에 5번은 잠실에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중립 경기 포함해서. 근데 이제 첫 번째 우승이었던 2002년은 6차전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때 대구로 다시 갔었어요. 상대가 LG였거든. 그리고 2013년도 상대가 두산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서 우승했는데 그때는 7차전까지 갔죠. 그땐 7차전까지 갔잖아요. 그 1차전, 2차전, 4차전을 지고 3, 5, 6, 7차전을 이겼죠. 1승 3패 뒤 3연승.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두산은 지쳤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2016년부터는 이 중립 경기 규정이 없어졌어요. 이게 왜냐면 2014년에 광주의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생겼고, 16년에 대구의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좀 지방 연구팀들도 나름 이제 큰 규모의 경기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립 경기장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 대도시들이 좀 경기장들을 신축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규모 작은 경기장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대전 좀 옛날 경기장이고요. 대전이 현재 KBO 리그 경기장 1군 그 1군 적 제1 홈구장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어요. 대전이. 그리고 고척은요. 고척은 시설은 최신인데 규모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지 자체가 좁아. 안양천하고 그 경인로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그 옆에 더 넓게 만들라고 해도 1호선이 지상이잖아요, 경인선이. 그래서 더 넓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고척은. 대신에 이제 고척은 그 지하에도 뭐 관련 시설이 있죠. 근데 2016년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그렇고 계속 두산이 한국 시리즈를 올라가버려 가지고 계속 잠실에서 한국 시리즈 경기가 열리고 있어서 여태까지 잠실이 아닌 두 팀에서 그 한국 시리즈를 7경기를 온전히 치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아, 고척이요? 고척은요. 일단은 실내 경기 자체는 날씨 영향 안 받는데요. 그 경기장을 방문할 때 날씨 영향이 커요.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안양천 바로 옆이어가지고 잠실 운동장보다 더 대박이야. 그 하천하고의 거리가 더 가까워요. 겁나 추워요. 실내인데도 추워. 왜냐면요, 그 실내 밀폐된 공기다 보니까 계속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붕 위쪽에 그 창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어쨌든 환기는 해야 돼. 자, 그렇고요. 그래서 1982년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MBC 청룡이 정식으로 잠실로 오게 됐고, 그 오비비베어스가 1985년에 대전에서 서울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하나이글스가 쓰게 됐죠. 그래서 그 원래 두산의 계약은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1985년엔 동대문 썼어요. 원래는 3년 동안 올림픽 시즌까지 잠실을 같이 쓰기로 했었어. 자, 그런데 그 1988년 이후에도 사정상 오비가 결국 잠실에 눌러앉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제 역사상 유례 없는 우리나라 리그에서만 볼수 있는 한 지붕 두 팀. 그래서 잠실 더비가 생긴 거죠. 지금도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는 KBO 리그 최고의 라이벌 관계 중 하나예요. 잠실 매치. 걔네는 같은 경기장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라이벌이야. 실력과 관계없이. 그래서 대부분은 근데 홈팀이 1루 쪽 사무실을 써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고정관념은 없어요. 그런 고정관념은 없고 홈팀이 3루 쪽 사무실을 쓸 수도 있어요. 경기장 구조에 따라서. 그 대구도요. 대구도 3루 쪽이 삼성 쪽 그거예요. 응원단이에요. 근데 이제 트윈스가 지금 3루 쪽을 쓰고 있고 1루 쪽은 늦게 들어온 두산이 쓰고 있어요. 왜 3루 쪽이 먼저 구단 사무실이 생겼냐면요. 그 잠실 종합운동장 출입문이 3루 쪽 문이 가까워요. 3루 쪽 문이 가깝고
그 잠실 운동장 여기 이 사진 보시면요. 그 외야가요. 만약에 타구가 외야로 뻗으면 그 타구는 저기 대치동 방향으로 날아가요. 근데 이 남쪽으로 그 경기장 출입문이 있잖아요. 잠실 운동장 출입문 정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루 쪽을 먼저 온 LG가 쓴 거야. 그렇고요. 두산이나 LG 어떤 팀이 홈 경기를 치느냐에 따라서요. 더그아웃의 내부 벽이나 뭐 베이스나 뭐 응원단상의 광고나 외야 벽면 광고 이런 거 계속 다 바꿔요. 계속 바꾸고 그래서 더그아웃 벽면 광고판은요. 필름 형식으로 만들어요.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외야 조명탑 광고는요. 이제 구단 사무실이 있는 쪽이에요. 1루 쪽은 두산이 쓰고 있고 3루 쪽은 LG가 쓰고 있어요. 그 외야 조명탑 광고는 안 바꿔요. 근데 이제 그 해마다 바뀐대요. 아무래도 이제 두 팀이 계속 경기를 하다 보니까요. 잠실은 정규 시즌 경기 수의 이게 한 60%, 70% 정도는 계속 잠실을 경기를 돌려요. 그런데 보통 시범 경기일 때는 쉴 수도 있고, 그 우천순영 경기가 추후 편성될 경우 잔여 경기 시즌에 잠실이 결국 경기를 쉴 때도 있고요. 그리고 9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쯤 금요일에 경기가 없는 날이 있어요, 잠실이. 그날은 왜 경기가 없냐면요. 9월이면요. 사실 이제 포스트 시즌 경쟁 그 체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경기가 없는 이유가요. 9월에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의 연합축제가 있죠. 고연전이 있죠. 그래서 고연전 중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야구부하고 연세대학교 야구부가요. 그 9월에 이제 한주 정도 축제를 하는데 그중에 금요일에 잠실 야구장에서 고연전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때가 잔여 경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요일에 한번 이제 대학 야구가 하는 날이 있어요. 고연전. 제가 고연전이라 부르는 이유는 저는 단국대학교 출신이라서 저는 고려대학교에도 인연이 딱히 뭐 인연 둘 싸움 별로 없고 연세대학교에도 인연 둘 싸움이 별로 없기는 해요. 집은 연세대가 가까운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고연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실 그치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고연전 부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전 순서대로. 그래서 잔여 경기 편성표에요. 실제로 잠실에 고연전 해가지고 붙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연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KBO 리그에서 최고의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관계예요. 서로 따지잖아. 막 연세대가 파란색이고 고려대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막 신촌에 가면요. 막 이런 현수막도 있어요. 그 고연전 그 시즌 때 가면 빠빠빠빠 빨간맛 안 궁금해 허니. 원래 궁금해 허니잖아요. 안 궁금해 허니. 초특급 디스 현수막들을 볼수 있어요. 진짜 고연전 때는요. 신촌에 가면 그야말로 디스 현수막만 아주 쫙쫙 걸려 있어요. 고려대 디스. 반대로 성북구에 가면 그때는 연세대학교 디스 현수막들이 걸려 있겠죠. 똑같아. 자, 그렇고요. 처음에 오비베어스가 충청도에서 시작했던 사연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원래 당시 KBO 리그에 참가하는 구단들은 각 기업의 창업자의 고향을 그 연고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화이글스가 원래 한화 그 김승현 회장이 천안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천안에서 시작을 했고 북일고등학교도 그 단국대학교 근처에 있는 북일고등학교도 한화재단이에요. 한화생명재단이고 그 그게 한화재단이고 그 그래서 김태균 선수도 거기 출신이라서 한화 선수가 된 거고. 그런데 이제 대도시의 경기장을 만들다 보니까 대전으로 간 거지. 그래서 근데 베어스도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창단을 했어야 했어요. 그 두산그룹도. 왜냐면 그 두산타워 동대문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MBC가 이제 중계권 아무래도 이제 경기 중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야구판에 뛰어든 거야, 방송사가. 그래서 방송국의 파급력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당시 여의도에 청사가 있었던 MBC는 서울에 가고 싶어 했겠죠. 지금은 MBC 이제 여의도에서 방 뺐잖아요. 방 뺏어 상암동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 삼성 쪽이 삼성 쪽에서 아 그러면 둘이 같이 써라 했더니 MBC가 그거는 노우 한 거야. 그래서 오비는요 그 일단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충청도 갈게 대신에 우리 3년만 갔다가 올수 있게 해줘라 하고 그 보장을 받은 거예요. 계약을 했어. 그래서 이제 3년 뒤에 올 때는 동대문 쓰려고 했는데 아마데이가 너무 많이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1988년까지 잠실 같이 쓰자 그 조건을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동대문 운동장은 그 아마야구의 성지로 불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잠실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다님 별풍선 5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50개 팬가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G는요, 원래 서울에 들어가는 대신요, 목동운동장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본능 총재였죠. 작년까지가 올해가 이제 정운찬 총재고 서울대 총장했었던. 그 구범준 부회장이 당시 부회장이었어요. 그 구본능 그쪽 집안. 그래서 MBC 청룡의 모든 권리를 인수하겠다 하면서 그 약간 무산이 된 거야. 그래서 LG가 이제 MBC 청룡 구단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경기장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원래는요 뚝섬에 성동구에 뚝섬돔을 만들기로 돼 있었어요. 뚝섬돔을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IMF가 터지면서 못 짓게 된 거야. 원래 그거 지으면 LG가 나가려고 했거든요. 한강 강북으로. 그래서 이제 잠실하고 뚝섬하고 서로 그렇게 남북으로 오가게 영동대교 타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된 거죠. 그래서 잠실 야구장 소유권은 구단이 안 갖고 있어요.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어요.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잠실 야구장은요 KBO 리그에서는 최고의 투수 친화적인 경기장이며, 사실 세계 야구계에서도 대표적인 투수 친화적인 경기장이에요. 이게요, 그, 중앙 외야 담장이요. 미니메이드 파크가 좀 이제 그, 뭐냐, 원래 좀 그, 중앙, 이, 그, 우중간 담장 쪽에 뭔가 그 볼록 튀어나온 그 3루타 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지금 앞에 펜스로 막았어요. 거기를 앞에 펜스로 막고 좀 약간 줄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담장까지의 거리가 제일 길어요.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니메이드 파크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중앙 담장까지가 거리가 제일 긴 데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쓰는 코메디카 파크예요. 세 번째는 마이애미 말린스가 쓰는 말린스 파크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중앙 담장까지의 거리가 제일 긴 데가 여러분들은 못 믿겠지만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콜로라도 로키스의 쿠어스 필드예요. 근데 쿠어스 필드는요, 경기장 규모는 굉장히 큰데 그 해발 1600m의 그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공기 저항이 적어서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장타도 많이 나와요. 아, 저는 직장이라기보다는 제 그런 일을 하면서 방송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쿠어스 필드가 해발 1600m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공기 저항이 적어서 그래요. 공기 저항이 적어서 장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외야가 넓은 게 투수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요. 장타가 안타가 좀큰게 많이 나와서 그 타자한테 유리해요. 그리고 그런 데서 완봉승을 했던 김선호 해설위원이 진짜 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콜로라도 로키스가 하도 좋은 투수들이 안 크니까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지금은 이제 30개 구장에 모두 그 휴미더라는 장치를 도입을 했어요. 휴미더는 이 야구공이에요. 그 습도계를 그 습도 조절을 하는 그 장치가 그 휴미더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원래는 쿠어스 필드로 썼다가 전국적으로 다 확대했어요. 그래서 평준화 시키려고. 그래도 경기장별로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잠실 야구장이요. 원래 역사는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 전성당을 다니는데 그 이번 주가 성주간이라서 좀그 컨텐츠 편성 요일들이 좀 바뀌어요. 이번 주만. 그래서 세계에서 그 중앙 외야 담장까지 잠실이 다섯 번째로 길어요. 응? 잠실이 경기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길어요. 중앙 담장까지가. 그리고 같은 거리의 그 중앙 담장까지의 거리는요.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카우프먼 스타디움이 있어요. 근데 이 카우프먼 스타디움은 잠실하고는 다르게 타자한테 유리해요. 타자한테 유리한 경기장이고 오히려 양키 스타디움보다도 경기장 규격이 커요. 잠실이. 응? 양키 스타디움보다도 커요. 근데 양키 스타디움은 부대시설이 하도 커서 그렇지. 그 지금의 양키 스타디움은 조지 스타인브레너 구단주 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고요. 자, 그러면 그 경기장 중앙 담장까지가 거리가 제일 짧은 곳은 어디냐면 보스턴 레드삭스의 페네이 파크예요. 페네이 파크가 그 390피트밖에 안 돼. 그리고 다저스 스타디움은요, 395피트밖에 안 돼요. 근데 다저스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A가 해안 도시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투수 친화적인 해양성 기후를 받아서 투수 친화적이에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페코파크도요, 396피트밖에 안 돼요. 중앙 담장까지가. 근데 거기도 원래는 그 바깥에서 이제 바닷바람이 들어와가지고 투수들한테 유리한 경기장이었는데 그 최근엔 그 영향이 좀 덜해졌어요. 그 페코파크 외야에 좀 고층 빌딩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막아버렸어요. 기후 영향이 좀 크죠. 그래서 그 잠실이 중앙 125m 그리고
좌우 중간이 120m, 좌우 100m. 그러니까 그 홈플레이트를 그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 완전한 똑같은 그 원모양의 부채꼴이 아니에요. 조금 중앙 담장이 좀 깊숙이 들어가요. 야구장 규격은 보통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실에서 나오는 홈런의 대부분은요, 그 좌중간, 우중간 홈런들은 대부분이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치자마자 딱 해가지고 거의 그냥 빠른 속도로 쭉 뻗어서 넘어가는 거지, 높이 떠서 넘어가는 거는 중앙 담장으로는 거의 없어요. 높이 떠서 넘어가는 스타일의 홈런은 보통 좌측이나 우측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어치는 거. 그런 홈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퍼울리는 타구들은 워닝 트랙에서 외야수들이 다 잡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LG나 두산이 그 외야수들을 발 빠른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발 빠른 외야수가 필요한 이유가 외야가 넓어서. 야. 그래서 아예 그 타자들도요, 두산이나 LG 타자들도요, 타격 훈련 자체를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게끔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의 그런 타선이 구축이 된 거야. 그리고 3루타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대호 선수가 그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잠실에서 때린 적 있어요. 부산에서도 못한. 그래서 외야 수비수들이 이제 잠실 출신이 좀 많이 유명했어요. 그렇고요. 좌석은요. 프리미엄석이 사실 누구든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비싸서 그렇지. 대신에 그 프리미엄석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좀 VIP들이 많이 쓰니까. 시즌권으로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당일권이 아니고 시즌권이에요, 프리미엄석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갈 일이 별로 없는데 가끔 자리가 비어요. 예약할 때 예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탁자 지정석 중간에 있어요. 그 두산 그 3루 쪽 1루 쪽둘다그 탁자 지정석에 있고요. 근데 이제 들어갈 때 직원들이 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 입장 출입구에서 1차 검사를 하고 그 지정석에 들어갈 때 검사를 또 받아요. 그래서 시야는 굉장히 좋고요. 프리미엄석 뒤에는요, 이제 그 영화관 의자 있죠, CGV 이런 것처럼 약간 빨간 의자 구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판매를 안 해요. 거기는 이제 KBO 리그 총재나 아니면 이제 해외 스카우터 등 진짜 약간 비즈니스석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그 뒤에 방에 방송국 중계석 기자석이 있어요. 그런 구조가 있고요. 익사이팅 존이 있어요. 익사이팅 존이 있어서 약간 이제 그 약간 이제 측면에서 플레이를 감상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어. 잠실은 홈팀이 무조건 3루에 앉진 않아요. LG가 3루 쪽을 쓰고 그 두산이 1루 쪽을 쓰는, 약간 아마 그렇게 운영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 구단 사무실이 그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KBO 리그의 야구 경기장들 중에서 그 교통 입지는 잠실이 최고죠. 자, 우측 상단 업버튼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그 교통시설을 갖고 있죠.
일단은 2호선과 9호선에 그 강남 지역의 수요량이 제일 많은 노선인 2호선과 9호선이 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이 되고요. 특히 9호선 쪽 출구는요, 그 종합운동장 사거리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이제 그 잠실 본동이나 삼전동 이런 데그 주거 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보통 잠실 세내역 4번 출구 그 뒷길 있잖아요. 그막 술집 많은 그 거리. 근데 그 거리도요, 잘만 걸어가면 9호선 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거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올 경우 그 동서울터미널 가는 버스 노선들 중에 일부는 잠실역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든지 그 SRT 수서역을 이용해도 돼요.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더라도 노선 버스를 타더라도요. 일단은 종합운동장은 공항 버스들도 웬만큼은 멈추고요. 그 사실 종합운동장 앞이 그 이제 잠실역만큼은 덜하지만 좀그 인근 지역에서의 버스 환승센터예요. 종합운동장이 버스 환승센터 수준으로 정차하는 버스 노선들이 꽤 있어요. 거의 환승센터의 그 특히 잠실역 방향으로는 버스 정류소를 위해서 차로까지 따로 내주잖아요. 그 정도로 규모가 커요. 교통이 그 종합운동장 역 자체가요, 2호선역이 굉장히 규모가 크게 돼 있어요. 아, 물론 9호선역은 그렇게는 안 커요. 9호선은 크게는 안돼 있어.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는 원정팀에 대한 시설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제 원정팀도 락커룸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잠실은요, 그좀 노후됐잖아요. 잠실 1982년에 개장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노후해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그 잠실 야구장에 대해서 신축 계획이 있어요. 신축 조감도가 맞아요. 좀 약간 복합적으로 그 여러 가지 써요. 근데 이제 그 공연 이런 거할 때는 잠실 주경기장을 많이 쓰죠. 근데 지금은 그 K리그 챌린지 그 이랜드 팀도 거기를 쓰고 있죠. 이게 새로운 잠실 야구장의 그 이제 조감도인데 아마 이렇게 좀 만들 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돔구장이 될지 이렇게 그냥 지붕 있는 경기장이 될것 같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 좌우 외야석이 그렇게 똑같은 디자인을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야구장 위치에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약간 현재 그 보조 야구장이 있는 위치 쪽으로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내야 쪽에서 앉았을 때 외야 뷰가 그 잠실 시내 쪽이나 대치동 쪽이 아니고 한강 쪽을 볼수 있게 한강 쪽을 볼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제 그 한강 해가 비치는 쪽으로는 외야 지붕을 좀 많이 열어놓는 맞아요. 그 피츠버그의 그 PNC 파크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구장 중 하나거든요. 그강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대요. 돔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기왕 돔구장 만들 거면요, 조금 돈이 많이 들더라도 지붕 개폐식으로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천연잔디를 쓸수 있거든요. 지붕 개폐식이 좋아요. 동구장은. 그래서 개폐식은요, 평소에는 그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지붕을 열어놓는데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 지붕을 닫죠.
춥거나 하면 그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새로운 잠실 야구장은요, 마스터 플랜이 일단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자리에 그 만드는 대신 그 구간을 원래 올림픽대로가 통과를 하잖아요. 보조 야구장 옆에. 근데 이제 보조 야구장보단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올림픽대로의 선형을 변경을 하든지 그 약간 그런 게좀 필요한데, 그래서 나온 게 올림픽대로 지하화가 그 구간은 이제 올림픽대로 지하차도를 만들게 됐어요. 잠실 운동장 지하차도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경부고속도로에 동탄역 구간이 있어요. 지금 그 SRT랑 GTX가 쓰게 될그 동탄역이요. 그 동탄역 역사 위치가 그 마지방이 지하 4층이고 승강장이 지하 6층이에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지금 약간 거기가 약간 굽혀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선을 좀 직선으로 펴가지고 그 동탄역 바로 윗자리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게 하고, 근데 그 경부고속도로도 한 지하 1층, 지하 2층 정도로 가는 지하차도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위는요, 동탄 1도시하고 동탄 2도시를 그 걸어서 다닐 수 있게끔 만든대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그 구간을 지하화를 한다는 거예요. 동탄 1, 2도시의 그 단절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용산역 지하화 때 이런다는 계획이었는데 용산역은 망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서쪽이 바로 청담교가 있으니까, 그쵸, 잠실 운동장에서 바로 한강공원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지하도 이런 걸로 안 가고 바로 갈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쪽은 청담교에서 청담교 건너자마자 바로 지하차도가 되고, 거기 이제 종합운동장 구간만 지하차도 통과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요, 경기장 착공이 좀 늦어요.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 착공이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요, 그 동탄역을 먼저 깊숙한 거로서 먼저 지어놓고 이제 거기를 지하차도화를 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아직 그 거기가 공사 중이고요. 근데 일단 아직 서울특별시에서 확실하게 삽을 뜰 거다 날짜가 공개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왜냐면 얘기했듯이 아직도 PNC 파크처럼 만들 것이냐, 동구장을 할 것이냐, 그게 좀안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서울특별시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고척 스카이돔이 있으니까 여기 잠실은 어차피 한강 옆이니까 좀그 뷰가 좋으라고 개방하자. 그렇고 재원 문제도 있고, 이제 트윈스나 베어스 등의 그런 구단 관계 등 그냥 되게 겹치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요, 현재 이 잠실 쪽의 재개발 사업 중에서 제일 늦게 진행될 거예요. 아파트들을 다 먼저 일단 다 짓고 아파트 재개발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이제 야구장이래요. 잠실이 아파트 굉장히 많이 지었죠, 최근에. 그렇고요. 자, 뭐 이제 야구장 관련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일부 잠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자, 잠실 얘기는 여기서 잠깐 끊고 이제 녹화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몇 개씩의 경기장을 좀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